핸드팬의 가장 큰 매력은 리듬, 화음, 선율을 모두 연주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때문에 이들을 같이 연주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은 그첫 번째로 리듬을 연주하면서 원하는 박자의 선율을 연주할 수 있는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햇 대신에 노트를 넣는 것은 어떤 리듬이든지 적용되는 원리니까 꼭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들 딸기 게임 아시나요? 딸기 넷 이렇게 외치면 박자에 맞춰 그만큼 딸기를 외치는 게임입니다. 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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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딸기. 이와 같이 8박자, 딩, 하이햇, 스네어, 하이햇, 딩, 하이햇, 스네어, 하이햇에서 마지막에서 하나씩 노트를 치고 추가하는 연습입니다. 홀수는 왼손부터, 짝수는 오른손부터 나갑니다. 첫 번째, 한 개입니다. 두 개입니다. 세 개입니다. 4개입니다. 5개. 6개. 7개. 마지막 8개입니다. 저랑 똑같이 치려고 하실 필요는 없고, 패턴에 맞게 손이 쉬지 않고 움직이며 몸을 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8가지 패턴에 익숙해지셨다면 이제는 음의 개수와 위치를 조절해 자신만의 패턴을 만들어서 연습해 보세요. 크로매틱과 마찬가지로 패턴이 다양해질수록 연주에서 자유로워지고 또한 자신만의 뉘앙스가 생기게 됩니다.